안녕하세요. 민트페이퍼 식구 여러분. 저희는 일단은 춘석이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춘석이 드려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네, 저는 운전과 북을 맡고 있는 장도혁입니다. 예, 2011년 홍대 여신을 맡고 있기도 하죠. 일단은 준석이들은요, 일단은 준석이들이 되어서 함께 즐겨보자는 의미고요. 꽝이에요. 네, 제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네, 노래하는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쟤는, 얘는 준석이가 아니에요. 제가 준석입니다. 제가 들이에요. 네, 제가 더 중요하고. 이름 바꾸고 싶다, 진짜. 그게 아니라, 일단은 준석이들이 되어서 같이 놀아보자는, 즐겨보자는 의미로 만들었어요. 저희는 작은 촉매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흥을 돋구기 위한. 저희는 뭐, 어디든 다 갑니다. 사람 많고. 뭔가 공연할 수 있는 데면 다 가는데 아닌가 우리? 아니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예, 저희를 보시려거든요. 일단 저희 싸이월드 클럽에 가면은 저희 공연 공지를 다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연찮게 저희를 보고 싶은 그 센치한 마음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홍대 거리를 지나가시다 보면 우연찮게 저희를 만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시는 거지. 저희가 이제 2011년 돌아온 4월 21일 날 두 번째 EP 앨범이 발매될 예정인데요. 저희 많이 만드니까요. 네, 2011년에는 자주 앨범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달에 앨범이 나오고요. 네. 3개월마다 한 번씩 열심히 앨범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해 주세요. 5월 1일 날 뷰티풀 멘트 라이브. 네, 정말 기대하고 있는. 네. 정말 좋은 공연이잖아요. 네. 따뜻한 봄날에 많이들 오셔서 이미 매진이니까. 우리 보러 온 사람들 꽤 많나? 매진인데 또 관객이 있으니까 줄 쓰지 마시고 거의 저희 보러 오세요. 저희는 일요일 날 줄 서러 가는 거 아니죠? 3시 반에 일요일 날 버스피드 파크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2011년 차기 홍대 여신 장도혁 부분이 속해 있는 일단은 준석이였습니다. 예.